파주에서 스파츌라 2종이 새롭게 출시됐잖아요. 쿠션에도 이렇게 꾹 찍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크지 않았다면 나머지를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너무 넓은 면적에 완벽하게 고르게 발리는 거예요. 막상 써보고 나니까 조금 실망스럽다. 입문자분들께는 오히려 요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림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번에 피카소에서 스파츌라 2종이 새롭게 출시됐잖아요. 제가 뭘 사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두 개 다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구매를 해봤는데요. 그럼 제가 기존에 있던 스파츌라 하나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스파츌라 두 개 합해서 총 세 가지의 스파츌라를 오늘 아주 빠르게 비교해가지고 리뷰하고 여러분들께 특징별로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이 메이크업 스파츌라인데요. 메이크업 스파츌라의 뭔가 1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 제품으로 이제 스파츌라를 입문하게 되었는데 얘는 이게 칼 면적 부분이 넓기 때문에 볼같이 넓은 부분 바를 땐 되게 편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끝부분으로 눈 밑 다크서클이나 코 옆 아니면 아이홀 부분까지 바를 수 있어서 정말 넓은 부분과 정말 좁은 부분을 바르기엔 편하지만 은근 저처럼 이마나 코 부분에 조금 골격이 있으신 분들이 바를 때는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든지 눈썹 부분에 좀 바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발리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저는 괜찮긴 했는데 또 은근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번에 새로 출시된 두 가지 제품들인데요. 먼저 이 2A 스파츌라를 설명해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 이 뒤쪽 부분은 기초를 떠서 사용할 수 있게 약간 스푼처럼 생겼고요. 여기 옆부분도 사실은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긴 하는데 워낙 손잡이 부분과도 가깝고 좀 곡선이 좀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사실 구매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파운데이션보다도 제품력이 더 좋게 나온 그런 쿠션들이 많은데 메이크업 스파츌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끝부분밖에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쿠션에도 이렇게 꾹 찍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쿠션에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제품에 되게 기대를 크게 걸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크업 스파츌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마나 턱 이런 데 바를 때 너무 넓게 발려서 조금 불편했는데 얘는 이렇게 좁기 때문에 턱이라든지 이마 부분을 이렇게 바를 때 딱 원하는 부분에만 바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기초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뭔가 워시오프 팩이라든지 그런 좀 입자가 큰 팩들까지도 얼굴에 이렇게 바를 때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근데 막상 사용해봤을 때는 정말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턱 부분에 딱 바르기 좋은 사이즈 뭔가 이마에 딱 바르기 좋은 사이즈인데 막상 이렇게 볼 부분에 바르니까 뒤로 갈수록 살짝 발리는 면적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꽤 여러 번 발라주셔야 되고 쿠션에 찍었을 때도 이게 파운데이션에 쓱 묻히는 것보다 조금 골고루 묻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 조절을 조금 이렇게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좀 고르게 묻힌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에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고 솔직히 기초, 크림 바르는 용도로 꽤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께 뭔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일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고 나니까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 다음은 이 커브드 스파츌라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 위에는 이제 손잡이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피카소 팔레트도 함께 사용 중인데 이런 뭔가 손자국 남는 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문 방지처럼 되어 있어서 손자국도 안 남고 얘는 대신 커브드라서 왜 방금 보여드린 2A나 메이크업 스파츌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팔레트에 덜어서 쓱싹쓱싹 문질러 쓰는 게 골고루 발렸거든요. 근데 얘는 띵띵띵 묻지가 않아요. 이렇게 커브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손등에 발라서 사용해 주셔야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스파츌라에 묻습니다. 얘가 혹시 좀 약간 괄사같이 생겨서 괄사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얼굴에 발라봤는데 날이 꽤 서있어서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렇게는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저는 저 2A를 되게 기대하고 있던 터라 얘는 솔직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사봤는데 솔직히 저는 얘를 가장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얼굴에 싹 발랐을 때 보세요. 진짜 너무 넓은 면적에 완벽하게 고르게 발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보고 진짜 유레카 이게 정말 제일 좋더라고요. 오히려 초보이신 분들께는 저 메이크업 스파츌라보다 이게 좀 더 쓰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마 같은 부분에는 워낙 각이 져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턱이나 볼 부분을 위해서 저는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메이크업 스파츌라에서 여기 눈밑이나 아이홀 부분 바른 것처럼 이걸로도 이렇게 눈밑을 쓱쓱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조금 작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짜가지고 이런 팔레트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잡기도 되게 편하다. 얘는 어쨌든 곡선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를 때 얼굴을 좀
이렇게 발라줘야 되거든요. 얘는 그냥 얼굴에 곡선 모양에 맞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밀어주면 알아서 저절로 얼굴에 착 하고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비록 2A로 활용도가 더 높을지는 몰라도 실제 사용할 때는 조금 제값을 못한다? 얘가 오히려 메이크업 스파츌라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더 톡톡히 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손등에 바르는 게 너무 싫거든요. 다시 닦아내는 것도 귀찮고 팔레트 사용하는 게 워낙 익숙해가지고 쿠션은 그냥 퍼프로 바를 것 같고 얘는 진짜 중요한 날에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이걸 사용할 것 같긴 하지만 평소에 데일리로 사용할 때는 팔레트에다가 쓰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쓸 것 같아요. 결국 튜닝은 돌고 돌아 순정 이런 것처럼 결국 스파츌라 돌고 돌아 다시 1세대로 오는 것인가? 그래서 타입별로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나는 기초를 사용할 때도 좀 얇게 결대로 바르고 싶다. 그다음 팩을 좀 많이 사용하고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쿠션을 사용하는데 얇고 밀착력 있게 쿠션을 바르고 싶었다. 그리고 저처럼 이마나 코 부분, 얼굴 쪽에 좀 굴곡진 부분이 많아서 기본 스파츌라로 발랐을 때 좀 끊기는 부분? 이런 곳이 많았고 그리고 눈썹이나 머리카락 이런 원치 않는 곳에 묻는 게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2A 스파츌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나는 똥손이고 스파츌라 아직 3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 하는 좀 입문자분들께는 오히려 요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얘는 볼 부분에 이미 곡선 모양대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발라도 얼굴에 알아서 밀착이 착 잘 되고 양이 조금 많이 묻어나는 느낌은 있지만 한번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러 번 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입문자분들께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대신 얘로는 이마가 진짜 동그란 분들이 아닌 이상 이마 부분이나 코 부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요걸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크지 않았다면 나머지를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애들보다 조금 양 조절이 훨씬 쉽고 조금 고르게 묻어난다는 점인데요. 좀 왕 하고 나오지 않고 진짜 얇게 딱 균일하게 발리기 때문에 그래서 밀착도 잘 되고 픽싱도 잘 되는 느낌이라 만약에 양 조절이 조금 힘들다, 나는 얇게 발리는 게 중요하다 하시면은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